랍스터 라비올리. 라비올리? 맛있겠다. 정말 메인 재료 랍스터 라비올리입니다. 저는 코스코에서 구입했어요. 이 라나라는 브랜드의 메인 랍스터, 메인이 랍스터로 유명하죠. 메인 랍스터를 이용한 라비올리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. 오늘은 이걸로 준비했습니다. 이거 한 패키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패키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이게 양이 꽤 돼요. 그래서 한 3인분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3인분 삶는 거는 한 패키지에는 한 4분 정도 삶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삶으면 풀어지니까 제가 한 3분 정도 삶고 소스에서 나머지 조금 익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크림 소스에 들어갈 재료로 먼저 다진 양파가 half cup 정도 되고요. 다진 마늘이 1 tablespoon, 화이트 와인이 4분의 1컵 정도, 헤비크림이 반컵 정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기본 소스가 되고요. 여기에 버터 2 tablespoon과 그리고 치즈가 두 가지 들어가는데요. 한 가지만 넣으셔도 돼요. 만약에 없으신 분은. 근데 저는 조금 더 치즈의 맛을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이거 로마노 치즈, 이게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하고요. 그 다음에 파마잔 치즈, 파마잔 치즈 갈아가지고 놓은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다진 파슬리 좀 넣어 줄 거고요. 치킨 스탁 1컵, 카이얀 페퍼를 좀 집어 넣을 거예요. 카이얀 페퍼를 약간 매콤한 건데요. 이 카이얀 페퍼가 4분의 1 티스푼 정도 들어갈 겁니다. 이게 살짝 들어가면 또 크림 소스의 맛을 더 풍미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.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가서. 자, 이제 소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비오리를 삶고 소스에 넣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이팬이 중약불에 좀 달구어지면 올리브오일 좀 넉넉하게 넣고요. 다진 양파, 소금, 양파를 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고 투명하게 되어지면 다진 마늘 1 tablespoon 넣어주겠습니다. 약간 이거 좀 약간 해주세요. 화이트 와인, 그리고 여기에 치킨 스탁 1컵. 이게 좀 끓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. 좀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졸아들었거든요. 옆에 파스타 물이 끓기 시작해서 라비오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라비올리는 붙어있어도 일부러 막 떼실 필요 없고요. 조금씩 떨어져요. 그러니까 억지로 떼지 마시고 라비올리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조금 약하게 줄여주세요. 한번 이렇게 좀 끓어올려야 되니까 약간 카운다운 돼서 불을 약간 약하게 줄였어요. 소스가 좀 이렇게 자작하게 졸였죠? 헤비크림 1/2컵, 버터, 카이얀 페퍼. 한번 좀 끓여줄게요. 로마노 치즈, 파마잔 치즈. 치즈로 농도를 좀 잡아줄 거고요. 크림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붙어있던 게 거의 풀어졌죠? 다 됐어요. 한 번만 소스와 함께 뒤적뒤적 해주시고요.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중약불. 소스랑 자작하게 익어가고 다진 파슬리 저어줄게요. 좀 됐고요.
간을 한번 봐줄게요. 치즈가 들어가서 좋습니다. 카이얀 페퍼의 매콤한 향과 아주 일품으로 잘 어우러집니다. 접시에 담아볼게요. 소스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. 섞어주고요. 라비올리가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먹어볼게요. 소스하고 함께. 라비올리? It's good. 고소하고 달고 맛있다. 이게 어디서 카스코를 산 거라고? 괜찮네. 달콤함이 있어. 그렇지. 메인 랍스터야.